매운 짬뽕을 많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 이제 정했어요. 제 기준에 맵기를 측정할 수 없으면 그냥 측정할 수 없다 할 거예요. 이거 제가 매운 짬뽕 먹은 거 중에 제일 안 매운 것 같아요. 불신하기 시작해. 진짜요? 그 정도 아닌데?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현지인 맛집 맞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공주 왔는데요. 여기 매운 짬뽕을 많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매운 짬뽕이 맛있는 집이래요. 그래서 왔습니다. 이거 뭔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간판 보고 꽂혀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이 되게 짧아요. 이거를 가서 주문하고 오겠습니다. 사장님 바쁘세요. 아, 그리고 여기 셀프바에 김치가 있더라고요. 이거 맛있는 김치다. 어, 감동.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아껴 먹어야겠어요. 이거 먹고 짜장도 먹어야겠어요. 제가 거의 오픈런인데 이제 손님이 좀 차고 있습니다. 오픈한 지 30분도 안 됐는데. 이게 주문하면 바로 조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바로 나오진 않아요. 전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소스는 케첩 베이스가 아니네요. 약간 탕수육은 완전 옛날 탕수육처럼 보였는데. 완전 새콤 달콤한데 완전 요즘 스타일의 탕수육 소스예요. 뭔가 탕수육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와, 약간 겉만 보이는. 오, 완전 바삭하다. 어머나. 와, 옛날 탕수육. 주인공이 나옵니다. 와, 굴도 들어가 있다. 짬뽕 부자. 근데 이거 냄새가 굴짬뽕 냄새가 나대요. 양배추 있다. 한 오늘은 약간 긴 단발 정도. 어, 맛있다. 맵기는 불간데. 근데 이거 해물 맛이 진짜 진하게 나네. 그리고 굴 맛이 은근하게 나요. 이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완전 해물 짬뽕인데요? 그냥 짬뽕이에요? 불닭 정도.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진짜요? 약간 매워하실 분들은 전혀 맵지 않은 맵기고, 불닭 매워하시면 매워하실 맵기입니다. 면이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에 텁텁함은 없어요. 되게 해물맛 진하게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찹쌀인가? 어, 이건 찹쌀 같네요. 밀가루인 줄 알았네. 거짓말 아니야? 아니, 좀 못 드시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아니,
주변에 진짜 매우 또 매우 맵다고 했어. 매니저님은 불닭보다 조금 더 맵다고 하십니다. 근데 매니저님은 불닭이 맵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각자의 생각에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후기만 봐도 되게 속 아프게 맵다고 하신 분도 있었고 너무 안 맵다고 하신 분도 계셔서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맵기. 와, 이거 탕수육이 진짜 매력있다. 완전 바삭바삭해요. 찍먹파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약간 요즘에 찍먹파, 찍먹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약간 한 두 좀 먹다가 부어요. 일단 면을 불기 전에 먹어야 돼요. 얘는 그냥 단발. 뭔가 절여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면이 불기 전에 되게 진한 굴짬뽕 느낌이에요. 빨간 굴짬뽕. 담그는 게 맛있다. 근데 소스가 다 묻었어. 오징어가 되게 많네요. 굴. 오, 많이 들어있는데요? 일반 해물짬뽕보다 해물이 많은 것 같아요. 3시간 걸려서 왔는데 뭔가 뿌듯한 맛입니다. 저라도 집 근처에 있으면 몇 번 올 것 같아요. 왜 약간 현지인분들이 추천해 주신 줄 알까? 계속 옵니다. 근데 여기 왔는데 이것만 먹을 수 없으니까 손님이 좀 오기 전에 짜장도 먹고 싶은데 여기까지 와서 짜장을 먹어야 하나 생각이 들고 짬뽕을 먹자니 혹시 다 못 먹을까 싶고 짬뽕을 밥을 하나 시켜야 돼. 짜장이 계속 눈에 밟히네요. 약간 불맛 짬, 불맛 라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찹쌀 탕수육이 많은데 이런 거 먹으니까 되게 정겹고 약간 투박한 맛이에요. 아, 손님이 끝없이 오네요. 근데 보통만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막 도착을 했고요.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까보다 더 커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처음 먹을 때는 간장이랑 약간 찍어 먹는 게 맛있는 것 같고 살짝 식으면 이렇게 부어 먹는 게 저는 맛있는 것 같아요. 김치랑 탕수육이랑 잘 어울려요. 김치 탕수육도 있잖아요. 네. 뭔가 아까보다 묽은 느낌이에요. 밥이라서 그런지. 아까랑 또 느낌이 맛은 똑같은데 좀 더 묽어서 약간 더 국 같은 느낌? 얘 너무 뜨거워서 탕수육 같아. 중국집인데 밥이 되게 맛있네요. 약간 쫀득쫀득한 밥. 오늘 뭔가 찍먹이 좋은데요? 좀 많이 찍먹. 제가 살짝 말아먹는 이유는 저는 카레 같은 것도 다 말지 않아요. 약간 흰 부분이 조금 보이게 봤는데 이유라고 하기는 딱히 이유는 없지만 평생을 이렇게 먹어왔습니다. 습관입니다. 저도 먹방을 하면서 제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알았어요. 보통 이렇게 막 풀어서 드세요? 국물 먹고 싶은데 막 식혜처럼 막 마지막에 원샷 할 때 밥알이 들어오는 게 싫어요. 식혜가. 보통 자주 가본 곳만 가니까 어딜 가야 될지 몰랐는데 추천해주신 곳들 중에 괜찮은 데를 추천해주셔서 지방 맛집들 가니까 되게 서울이랑 분위기도 다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매운 짬뽕을 제일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 탕수육이 제일 맛있어요. 오늘 1등 탕수육. 마지막입니다. 무가장이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른 느낌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추천해주신 공주 짬뽕 먹으러 왔는데요. 제 기준에는 그냥 맛있는 짬뽕이었어요. 주변의 반응을 봐도 막 매워서 막 뒹굴고 그러는 분은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이 약간 매워하실 맵긴 것 같고, 탕수육이 오늘 저는 제일 맛있었어요. 지방에 와가지고 짬뽕 먹으러 생기니까 새롭고 너무 좋아요. 잘 먹었습니다.